마켓 시그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시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이동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밤사이 아주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은 침착히 앞으로의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몇 가지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세 가지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일단 세 가지 리스크라고 하면 중동, 또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우려, 그리고 엔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동 지역의 리스크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중동 지역에서 뭐 48시간 내에 공격이 있을 것이다, 24시간 내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 공격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의 불안 심리만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공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불안 심리를 극대화시키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뭐랄까 시장이 불안을 느끼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사실 지금 이란의 입장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뭔가 보복은 해야 되는데 이게 전면전으로 가지 않기 위한 보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나 뭐 미국이나 그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면은 뭔가 이제 그게 공격이 있을 건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뭔가 이제 직접적인 개입으로 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네, 이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도 이제 보면은 그 위험적에다 병력을 증파를 하고 뭐 이런 이제 또 대응에 나서고 있고 결국 이제 서로 간에 뭔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급하게 또 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지난 4월에도 한번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그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잖아요. 그때 네. 이제 그 드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란이 이걸 갖다가 경고를 했어요. 미리 경고를 하고 나서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대부분 뭐 막아냈고 별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지금 조금은 이게 굉장히 이게 그 보복을 해야 되고 이제 그 공격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조금은 이제 지나치게 이 부분이 확대되는 거는 분명히 서로 간에 경계하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 시장은 지금 뭐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막상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은 오히려 시장은 저는 그런 그 어떤 뭐 그 이벤트의 마무리, 이벤트의 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시장은 오히려 안도를 좀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시장에서도 지금 뭐 방산주가 많이 오르고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물론 방산주는 이제 다른 의미들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뭐 계속해서 지금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그 시적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중소형 방산주들이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테마성으로 오르는 측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유가 뭐 어떤 그 뭐 가스 관련 석유 관련 주들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러한 그 경계 심리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그 극대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의 어떤 수급을 좀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의 리스크는 저희가 뭐 과도하게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이상 좀 조율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시장에 남아있는 리스크,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침체가 아니라 둔화 수준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팀장님께서는 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나요? 사실 뭐 지난주에 이제 뭐 시장이 굉장히 좀 이제 그 격렬한 반응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보기 힘든 급락이 나왔었고 이제 시장은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 당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것이 이제는 좀 공통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지난 6월에 이제 그 BOFA의 서베이 결과를 보더라도 64%, 응답자 64%가 12개월 내 경기 연착륙을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 그러니까 5%만이 경착륙을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결국 시장의 반응이 조금 지나친 바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결국 그 이 배경에는 AI 투자와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라든가 또 예상보다 기업 이익에 좀 축소 압력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욕구를 키우면서
이제 그 시장 하락의 좀 그 어떤 흐름을 좀 주도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3회 법칙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과거의 어떤 경기침 사이클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이론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미국 경제 패러다임이 이전과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걸 적용하는 게 맞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이 지금 이번에 좀 급냉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그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데 소비지출이라든가 기업투자라든가 아직은 견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의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 경기의 확장세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고용시장이 약화되고 있고 또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의 효과라, 우리가 이제 웰스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이제 이전처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소비 둔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견조했던 투자 수요의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이번에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7월 지표에서 이제 그 뭐 허리케인 영향도 좀 있었고 한데 사실 이 신규 고용 수요는 좀 둔화되는 것이 맞아요. 점점 이제 어떤 과거에 좀 서프라이즈 했던 그런 수준에서는 분명히 지금 마치 이제 지금 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고용수요도 점차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우려를 키울 겁니다. 뭐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면 우려를 키울 건데 결국 그의 방향성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연착륙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국 경기에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다른 이유를 꼽자면은 미국 외에 글로벌 수요를 견인할 주체가 없어요. 부재해요. 그것도 좀 힘이 딸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중국에 기대고 유럽에 기대고 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보시다시피 중국 아시다시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오히려 미국에 좀 힘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고 유럽 경기 회복 지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외의 지역이 하반기에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조금은 꺾이고 있다는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러한 경기를 두고 시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경기 둔화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연준도 정책의 편화감에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연착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금리 이제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 그럴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눈높이를 서서히 좀 낮춰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둔화를 경기 정상화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저희가 워낙 과열되어 있는 상태에 익숙해진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내려오는 게 둔화하긴 맞긴 하지만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조금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건 맞습니다. 이게 네. 결국 표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코로나19 국면 이후에 사실은 이제 뭐 각국 정부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대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에 의존한 그 경기 부양이 굉장히 좀 세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그 부분이 다시금 이제 그 풀어놨던 돈들을 걷어들이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수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뭐 우리가 이제 좀 둔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물가만 조금 더 떨어지고 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있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더 떨어지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장기화가 된다면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흐름으로 이제 굳어진다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이 좀 이제 경기가 좀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세 번째 리스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새는 조금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게 좀 빈도수가 낮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엔화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인 것 같은데 엔화에 대한 변동성을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겠죠. 사실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그 시장이 좀 평안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엔화가 이제 다시 강세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뭐 엔화가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뭐 이제 그 굉장히 그 싼 이자로 네. 돈을 빌려서 일본에 돈을 빌려서 이제 다른 자산에다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부분에 이제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른 자산에서 자금을 빼서 그쪽으로 이제 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NQL 트레이드 청산인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에 가장 좀 어떤 하락을 불러일으켜온 그리고 시장의 어떤 굉장히 그 파란을 불러일으켜온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 주요 중앙은행 중에서 계속해서 유동성 완화를 요하고 있던 중앙은행은 일본은행이 유일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은행마저도 이제 그런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긴축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는 조금 충격을 안겨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은행이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려는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정치적인 결정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본 그 뭐 기시다 총리의 그 지지율이 낮은데 이게 주식시장까지만 이게 급락을 해버리면은 정말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은행이 더 이상의 엔화 강세를 용인하지 않을 여지가 큰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추가 금리 인상에는 분명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과도했던 엔화 약세 포지션이 또 청산이 됐습니다. 상당 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엔화의 어떤 추가 강세 심리를 약화시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다만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다시 지금 좀 지표들이 조금 정상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만약에 이제 공격적인 금리나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그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이런 부분들을 좀 촉발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예상대로 시장 예상대로 뭐 이제 25BP이나 이렇게 간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진짜 이게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뭐 빅컷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그 달러 약세, 엔화 강세가 촉발될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을 좀 이제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엔화의 흐름은 조금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적어도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좀 뭔가 좀 그 좀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으면서 시장을 좀 괴롭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모든 이슈들이 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로 질문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의 해답의 일부가 될 수 있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오잖아요. CPI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뭐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그 미국장이 오른 이유는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좀 기대 이상의 그런 하락세를 보였어요. 네. 이거 결국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CPI도 한번 이번에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예상치는 전년 대비 3%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대로 진입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제 이제 PPI가 나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연준의 입장은 7월 CPI가 뭐 조금 이제 여기서 뭐 기대치에 벗어나더라도 예상치를 벗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물가의 어떤 그 둔화 속도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떤 연준의 그 의사결정에는 저는 뭐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CPI도 중요하지만 전 소매 판매가 이제 내일 15일이죠. 이게 그 내일이죠. 내일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소비 심리 어떤 둔화를 이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미국 경기의 어떤 침체를 좀 방어해 주는 부분이 소비거든요. 미국은 네.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소매 판매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그런 어떤 지금 이게 경기 침체냐 뭐 둔화냐 이런 부분 논란에 조금은 우리가 분식시켜 줄 수 있는 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CPI는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보는 가운데에서 그런데서 이제 소매 판매를 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고용도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 저희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은 또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제 허리케인이 하나 왔다 갔는데 또 허리케인이 또
왔어요. 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은 사실 7, 8월에 허리케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단기적인 그 고용의 그 양을 굉장히 결정을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신규 실업성 청구건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변동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좀 그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무수히 많이 예정돼 있는 이번 주 앞으로 저희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뭐 되돌림의 과정이죠. 지수 우리 국내 지수를 보면은 되돌림의 과정으로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2600까지 다시 이제 반등을 했는데 민감도 면에서는 여전히 변동성 국면에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러면서 조금은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지수는 박스권입니다. 이제 한 단계 레벨이 다운이 된 박스권. 우리가 이제 한 2,500에서는 2,70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 뭐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라든가 또 이제 뭐 금리나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시장이 뭔가 이 박스권에 벗어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이제 조금 시장이 어떤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반등, 되돌림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서 또 이제 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 테마주들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뭐 그저께 14조, 어제 16조.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굉장히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금의 어떤 그런 그 이 유동성이 상당히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이런 그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에 근거한 그런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에 대응한 시장 대응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